저는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안면 인식용 3D 센싱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련 제품 개발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메라 트렌드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기 위한 카메라에서 공간을 감지하기 위한 카메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구성원들은 인간과 공간이 카메라로 교감하는 LG 이노텍만의 3D 센싱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통신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 발전과 빠른 변화로 차량의 5G C-VTEX 적용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이에 저희 팀은 열린 생각과 팀워크를 발휘해서 세계 최초로 5G C-VTEX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2020년부터 AI 기술 기반 특허 정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TAPS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하였습니다. TAPS는 Technology Analyze and Advisor Based on Patent의 약어로 특허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 개발 동향 분석 시스템입니다. TAPS 시스템은 자사 제품 기술 분류에 특화된 학습 데이터로 기술 분류를 수행하는 AI 특허 기술 분류 모듈, 그리고 특허 텍스트가 가진 기술적 내용을 분석하는 AI 특허 분석 모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활용 시나리오별로 자동화된 분석 레포트를 제공하는 레포트 모듈로 구성된 특허 분석 토탈 시스템입니다. 만 건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TAPS를 이용하면 빅데이터 기술 동향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자사만의 차별화된 경쟁 기술 제품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R&D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년부터 저희는 신호 손실이 적은 저위전 수제를 개발하여 20년부터 양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규 소재하고 공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G 통신이 세상에 나오기 3년 전 소재업체와 함께 저위전 소재의 특성 확보를 위해서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재업체가 전체를 전담하던 소재 개발을 저희의 소재 전문성을 넣어서 자사의 공정에 가장 적합한 신규 소재를 개발해 경쟁사보다 높은 특성과 수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던 접합력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공법도 개발해 SIP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16년부터 현재까지 TV 자성 부품과 자성 소재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 파워 사업의 차별화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프리미엄 부품 소재는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I 기반의 DX 설계 기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넥슬림 부품과 초저손실 자성 소재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TV 슬림화라는 고객 가치 혁신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 글로벌 고객과 첫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모바일 카메라 제품의 마케팅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모바일 카메라 모듈을 시작으로 3D 모듈 카메라, 최근에는 차량 카메라 모듈 및 광학 요소 기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업 변화에 따라 남들이 가보지 않은 시장에 어떤 제품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마케팅, 개발 구분 없이 모든 부서가 공장에서 원팀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션을 달성했습니다. 혁신의 원동력은 하면 된다라는 신념입니다. 혁신의 성공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혁신의 시작은 패러다임의 변환입니다. 혁신의 완성은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입니다. 혁신의 시작은 고객 가치를 만들기 위한 집요한 시도입니다. 혁신의 기반은 머리는 디지털, 가슴은 아날로그의 마음가짐입니다. 미래를 위한 LG 이노텍의 혁신. LG 이노텍의 혁신. 미래를 위한 LG 이노텍의 혁신. Innovation for Tomorrow. Innovation for Tomorrow.